순서상 XY 이 있대요. A, B가 있는데 1차 방정식 이거에 해일 때 얘가 해래 뭐하래 느래 네. 그 말이지 해라는 건 네.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 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게 나왔지 X값 Y, A값 Y, B값 안 나올 텐데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 느라니까 넣어봐 마이너스 2 A 플러스 3 B는 얼마? 2 어? 근데 가만 봐봐 너무 이상하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 2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2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지 아 그치 바로 그거야 그 반응 마이너스 2 플러스 8이라는 거니까 정답은 6라는 거지 얘는 넣어봐 넣으면 돼 그리고 문제를 읽고 문제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잠깐 볼까? 미지수 두 개짜리지? 식 하나죠? 네. 해 하나밖에 없지? 네. 이거 넣는다고 답 나오겠냐? A값, B값이 나올 수 있을까? A값, B값 안 나오죠. A에 B에 대한 자연수다 정수라는 말이 좀 있는 것도 아니고 A하고 B 중에 뭐 하나만 미지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도 미지수 두 개짜리인 거잖아. 그죠? 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 넣어서 식 변형시키면 그대로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갖고 노는 거 잘해야 돼. 마이너스 갖고 마이너스 부어가지고 노는 거. 이거 같아 안 같아? 쌤에서 교환법칙 삼입해야 돼. 아니에요. 안 하죠. 이거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왜? 왜?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그 마이너스를 잡아 빼줘야 되는 거야. 얘를 같게 만든다는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냐? 거꾸로. 얘를 순서를 바꾸게 만들려면 x에서, 즉 플러스 x에서 강제로 마이너스를 뽑아주고 마이너스 y에서 강제로 마이너스를 뽑아줘야 돼요. 그럼 플러스 x에서 강제로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x에서 짝대기 하나 날아가면 뭐가 남겠어요? 1이요. 쉐고 그림만 하지 말고 플러스에서 짝대기 하나 날라가면 1 남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 네, 그거 빼, 이거. 이게 지금 개그치고 있어. 좀 반응을 좀 보여봐. 얘 못했지, 솔직히. 수준 높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살짝 한 단계 낮춰볼게. 얘를 빼면 뭐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만 남는 거잖아. 네. 얘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어떻게 돼? 당연히 플러스 A가 플러스 Y가 되겠지. 마이너스 부호만 빠지면 플러스. 이해가? 네. 그래서 마이너스 갖고 장난질을 잘 쳐야 돼. 네. 또!